중앙대학교 재외국민 3년 특례를 준비하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변화가 중앙대에는 2021학년서부터 심합니다. 일단 지원 자격이 공통 지원 자격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서류 제출 방식이 방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우편 제출이나 또는 온라인 제출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앙대 의대의 전형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강조드릴 것이고요. 재외국민 3년 특례를 준비하는 리터니 인포 팀 그리고 또 특기자를 준비하는 사이미 팀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네, 샘 홍원장입니다. 오늘은 3년 특례 2021학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중앙대편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요강이 발표된 부분들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네,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요강은 정규 6과정 해외 유수도 함께 있는데 여기서는 3년 특례, 일반 재외국민 특례 기준으로만 내용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기준이죠. 전체 모집 인원은 네, 인문계열 49명, 그리고 자연계열 37명, 예체능 2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정원의 2% 기준으로 해서 전체 88명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전형 방법은 중앙대는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서류 100%의 역사가 축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100% 기준으로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라든지 새터민 전형은 여기서 취급 안 하고 네 그렇게 해서 100%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다만 의학부는 네 1단계에서 서류 평가 100으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보통 2명 모집하면은 5배수 10명 정도를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필답에서 심층 면접, 의대 면접은 지성 면접과 인성 면접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성 면접이 아니고 지성 면접입니다. 교과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서 네, 바로 화학과 생명과학 교과 통합형 심층 교과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네, 의대는 기초 인성 면접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 면접이라는 점에 주의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제되어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공통화된 부분이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공통 지원 자격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우리가 중앙대에서 또 이번에 큰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서류 제출 방법이 전면적으로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 접수 아니면 방문 접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문 접수가 사라지고 오로지 우편 제출 혹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온라인 제출은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온라인으로 용량 내에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용량이 초과하거나 온라인 제출이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파일을 디지털화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작업에 익숙치 않는 학생들은 기존의 우편 제출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 기한은 7월 27일로 이번에는 다소 연기됐습니다. 제출 서류 관련해가지고서 원서 접수 시 직접 입력 이 부분을 흔히 온라인 제출이라 그러죠. 그래서 온라인 입력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류였는데 이 서류 말고 심지어 다른 서류마저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꼭 방문 제출 안 해도 된다. 방문 제출 자체를 안 받겠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방문 제출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우편 제출을 하고 우편 제출보다는 자기가 온라인이 더 편하다는 학생은 온라인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제출과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온라인 입력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온라인에 직접 양식이 있고 그 양식에다가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학력 능력 입증 요약서가 있습니다. 입증 서류를 요약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선택 서류긴 한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고 이와 같은 요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입증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서류를 통해서
학력 능력, 입증 서류를 요약해 놓은 것이 요약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관련되는 서류는 뭐 다른 대학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선택 서류긴 한데, 학력 능력 입증 서류입니다. 중앙대는 펜타곤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역량을 봅니다. 학업 역량, 학업 적응 역량, 뭐 의사소통 역량 등등 다섯 가지 역량을 보는데, 특히 이와 관련해가지고 학업 역량과 학업 적응 역량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증할 서류는 학업 능력 입증 서류 이 부분 것을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해가지고 학업 능력 입증 서류를 요약해 놓은 학업 능력 입증 요약 서류 요약본을 또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마다 표현들이 좀 다르죠. 연세대학교의 기타 서류 목록표에 따른 기타 서류 제출, 그리고 고려대의 학업 능력 증빙 자료 목록표에 따른 학업 능력 증빙 자료, 중앙대는 학업 능력 입증 서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방법, 중요도 순서에 따라 PDF 파일 10매 이내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PDF화 해야 된다. 양식은 자유 양식이다. A4 규격으로만 그러나 제출한다. 축소, 확대 편집은 가능하지만 가독성이 좋아야 됩니다. 보기가 편해야 돼요. 그리고 A4 용지 규격으로만 제출한다. 스테이플러 재본, 스프링 재본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스테이플러 어차피 대학에서 평가할 때 오히려 더 귀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클립 같은 것으로 넣어서 이렇게 제출해 주면 좋아합니다. 학업 능력 입증 서류, 학력 입증 서류 있죠. AP, IB, SAT, ACT, A레벨 다 제출 가능합니다. 교내외 활동 서류 다 가능하고 어학 능력 자료 가능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런 서류가 꼭 있어야지만 중앙대에 합격합니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죠. 사실은 학업 능력 관련해 가지고 학업 능력이라든지 학업 적응 능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도움이 되겠지만, 중앙대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펜타곤의 모델링을 조금 이따가 소개하겠지만은 다른 요소도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학업 능력만 가지고 다 뽑는 것은 아니다.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학업 능력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꼭 제출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하 참고 자료 해주시고요. 평가 방법.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펜타곤이라고, 오각형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다섯 개 기준으로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학업 역량, 학업 적응 역량 이 부분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학업 능력 증빙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탐구 역량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민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SAT, ACT, AP, IB, 토플 성적이 높다 그러면은 학업 역량은 좋게 받겠죠. 그런데 사실은 학업 역량과 관련해 가지고서 또 해당 해외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되어져 있느냐, 이 부분에는 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오각형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의사소통 역량, 다른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중간이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탐구 역량은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오각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대가 지향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부분 거에 있어서 이 학생은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은 뛰어납니다만은 의사소통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정성적 종합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을 1차 서류에 합격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 것의 서류를 채워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소통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자신의 역량을 보다 더 부족한 부분 것을 늘리는 차원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이 내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의사소통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학업 적응 역량을 키워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서류를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학업 역량이고 또 학업 적응 역량이냐 하는 부분이죠. 학업 역량은 그야말로 교과 성적 능력이죠. 그렇죠? 수학 능력에 필요한 기본 학습 능력, 학업 능력 입증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GPA와 관련해 가지고 트랜스크립트 성적 증명서에 기재된 교과 성적도 중요합니다만은 학업 능력
입증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직접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역량을 과시하세요. 학업 적응 역량 이 부분 것은 여러분의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가 없으면은 거기에 따른 대체 서류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적응 역량을 보는 거고, 탐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역량이 토플 토익 토플 성적표 또 이와 같은 어학 능력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일부 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얼마나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 그 의사소통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결코 어학 성적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고요. 공동체 역량 마찬가지입니다. 배려, 나눔, 협력과 같은 봉사정신이라든지 또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경 극복이라든지 또는 갈등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공동체 역량 부분이죠. 탐구 역량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전체 서류에다가 녹여내느냐 하는 부분이고,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서류 준비 중앙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중앙대 재외국민 3년 특례만큼은 서류 100%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이건 인문자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의대는 이와 같은 서류 100%로 해서 5배수를 모집하고 심층 면접을 본다는 것이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학부 면접과 관련해가지고서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존의 다른 MMI 면접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인성 면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해가지고서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주로 요강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고, 경쟁률이 어땠었느냐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기준으로 역시 88명을 모집했던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흔히 말하는 재외국민 3년 특례 88명 모집에 무려 중앙대 707명이 지원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8대 1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쟁률을 갖고 있는데, 사실 중앙대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는 각 단과대별로 모집 전문이 할당되어 있고, 고려대는 학과별로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역시 고려대 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세부 학과 기준으로 한두 명씩, 많게 네 명 정도, 또 다섯 명 정도가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별 경쟁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만큼은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뭐 눈치 작전을 한다든지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서 지원하는 것도 일부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에 맞는 자기소개서 부분 것은 맞춰줘야 되겠죠. 인문학부 부분 거 다 영어 영문학과 3명이고 대부분 다 한두 명씩 모집하고 있죠. 사회과학부 미컴이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지학부 3명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다 한두 명씩 모집합니다. 다음 사범대 각 한 명씩, 그리고 경영경제 이 부분이 인원이 좀 많죠. 아무래도 경영경제가 문과 쪽에서는 인원이 많은데 거기서 가장 많은 학부는 경영학과 5명입니다. 경제학부 3명이고 나머지 다른 학부들은 한 명씩 모집하는데, 여기서 글로벌 금융이 있죠. 글로벌 금융은 2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전체 49명이고 여기서는 연세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 방식으로 단과대별 혹은 계열별 모집이 아니라 고려대 와 같이 학과별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대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과학대에서는 생명과학과가 3명으로 가장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한번 보겠습니다. 공과대학은 화학 신소재공학부 3명, 기계공학부 4명, 이와 같이 흔히 말하는 전화학이라고 그러죠. 전화기, 전기전자 4명, 화공 3명, 그리고 기공 4명으로 전통적인 자연계 공과대학의 큰 학과들, 그리고 흔히 가장 취업이 잘 되는 전화기학과가 여전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을 치고 나오는 그런 대학이 있으니 바로 소프트웨어의 대학의 소프트웨어 학부입니다. 소프트웨어 학부 역시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기준으로 해서 37명, 의과대학 의학과 있죠? 의학과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명 절대 충원 합격이 거의 안 생깁니다.
대학과 최초 합격 되면은 끝이에요. 최초 합격 안 되면은 충원 합격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학과는 충원 합격이 꽤 됩니다. 중앙대 정도 3년 등록 충원 학부는 거의 100%, 심지어 150%, 200%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150%, 200%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학부, 여기는 주로 충원율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4명이다라고 하면은 100%라고 하면은 추가 4명, 뭐 물론 등록하는 학생이 있고 빠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빠지는 학생을 계속 충원해가지고 4명 정도까지 충원될 때 이것을 우리가 100%라고 하고, 여러분 6명이 충원됐다 그러면 150%고, 8명이 충원됐다 그러면은 4명 100%, 6명 150%, 8명 200%. 만약에 2명밖에 충원이 안 됐다 그러면 50%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중앙대의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은 충원율이 대략 100% 충분히 넘어가고 150% 어떤 학과 200%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충원 합격까지 기다려봐야지 특례 입시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모집 정원을 이해를 하고 경쟁률이 작년에 어땠었느냐? 88명에 707명이 지원해서 인문대학 부분 것은 아무래도 영어 영문학과가 인원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3명 지원자도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6대 1 기준이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다 한두 명 모집하고 있는데 중국어 문학과 있죠. 역시 6대 1이고 역사학과는 한 명 모집인데 9명이 지원했습니다. 사실 약간 눈치 작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과학 대학입니다. 사회과학 대학 보시면은 네, 예, 눈에 띄는 학부가 있죠. 예, 바로 공공 인재학부입니다. 예, 8.3대 1이고요. 최근에 인기가 너무 좋은 학과 있죠? 네, 심리학과죠. 심리학과 무려 14.5대 1입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10대 1. 이와 같은 인기학과들이 여전히 경쟁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범대학 참고하시고 경영경제대학 관련해가지고서는 경영학과 네, 가장 높죠? 역시 13대 1입니다. 그리고 광고홍보학과 네, 10대 1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네, 그리고 공과대학, 예, 창의 ICT 공과대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전반적으로 자연계의 경쟁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의과대학 한번 볼까요? 2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서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중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 88명 모집에, 88명이라고 하면은 88명에 곱하기 5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4,500명 정도가 전체 중앙대 인원인데 그 중에 2%에 해당하는 인원이 88명이고 이 88명에 707명이 지원해서 8.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중앙대 재외국민 3년 특례는 서류 100%로 해서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대만 2단계 전형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관련해가지고서 리턴 인포에서는 특히 이제 중앙대 서류 준비 그리고 또 네, 면접 준비 의대 같은 경우 관련해가지고서 싸이미 특별전형팀에서도 동시에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중앙대 재외국민 3년 특례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중대 재외국민 3년 특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